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남 완도군 소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위한 낙도 지역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캠프가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교육은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폭넓게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IT 소외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우리 회사 직원과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조선대학생 22명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이중 우리 회사 직원들은 드론 특강을, 조선대학생들은 다양한 로봇 활용 코딩 교육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산학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 선순환 모델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개강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은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의무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 강사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금까지 54명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짐으로봇과 오조봇을 배워봤는데, 짐으로봇은 처음 배워봤는데, 제가 이제 코딩을 시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재밌고 신기하고 귀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배우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아이들과 유치원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제가 배웠던 이런 강사 내용과 특강들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돼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수업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